입소한 지역에서 많은 숫자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측면에 대한 열쇠 오늘 양팀 모두에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경찬 안정감 있게 살렸고요. 이상원이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조금 뒤쪽으로 흘렀는데 공 살렸고 최우백 그리고 김다원. 김다원 오른발 넘겨줍니다. 헤더! 김희선의 벅찬 가슴이 FC 목포의 선제골을 가져다줍니다. 스코어 1대0. 전반전 28분에 김희석이 결국 오늘 한 골을 해냅니다. 부는 순위표의 바람의 방향을 바꿔야 했던 오늘 목포항의 숙제. 그 첫 번째 열쇠를 바로 이 선수 김희석이 갖다줍니다. 야, 끓어오르는 김희성의 가슴, 김희성의 열정이 그대로 체스트 범프로. 아, 지금 뭐 머리에 맞았는지 가슴으로 트래핑처럼 맞았는지 좀 확대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김희성의 공중골. 집요하게 뒷공간을 노렸었던 오늘 김희성 선수의 움직임이었는데 결국에 이 공중골 상황에서도 반발 앞서 자리를 잡았었던 카릴 선수도 185cm의 신장이고. 자, 뒤쪽에 골! 들어갔어요! 한 골에 넘어오르고 원샷! 원킬 보여주는 박하린! 스코어 이래요! 한참 텐션을 끌어올리고자 했었던 경주한 소원의 뒷문에 시원한 찬물을 끼웠습니다. FC목포! 한 번에 길게, 여기서도 길게, 그리고 뒤쪽에서 마무리. 이보다 더 간편한 득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거리 프리킥 터치 3번 득점 하나. 이것이 FC 목포의 간결함입니다. 목포항의 간결함입니다. 후반전 시작 2분 조금 넘는 시간에 두 번째 득점. 리드에 무게를 더하는 FC 목포 주인공은 박하민입니다.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시흥시민 축구단보다 홍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2위임에도 불구하고 1위인 시흥시민보다 최소 실점 앞서죠. 그리고 홈경기 승률 앞섭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승률이 8위까지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오른쪽을 열었어요. 한번 접어놓고 김다원 그리고 오른발 골! 3대0 FC 목포 경기 석점차. FC 목포의 완전한 팀 스피릿이 깨어납니다. 잃어버렸던 기억, 작년의 영광. FC 목포는 여전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경찬이 공을 지켰고 박하빈이 빼줬으며 마지막 마무리는 김다원이었습니다. 아, 박하빈이었군요. 본인이 오른쪽으로 풀어주고 제차 들어갔던 과정 김다원의 트래핑이 조금 긴 틈 본인의 발 앞에 떨어졌던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하빈의 멀티골. 자, 높은 위치에서 끊었어요. 뒤로 내고 김다원 골! 네 번째 득점 FC 목포 김다원의 피스트 범핑. 승점 석점에 네 걸음을 다가가는 FC 목포입니다. 조덕세 감독까지 김다원을 끌어왔습니다. FC 목포의 순위 진화론에 그 선두에는 다 김다원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아, 이미 뭐 들어오는 도전들을 본인이 스피드가 달린 상황에서 모두 떨쳐낼 수가 있었던 김다원이었고, 아, 지난 시즌 리그 탑급의 플레이메이커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김다원. 야, 에너지가 물씬 느껴지는 김다원의 세레머니.